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이미지를 자아 이미지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호감을 주는 모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모든 사람들은 호감을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호감을 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하나 조건에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굉장히 매력 있어. 호감이 가. 마음에 들어. 자, 표정이 어떨까요? 밝겠죠? 첫 번째 조건.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 반대로 해볼게요. 어둡고 자신감 없는 표정. 보면 호감이 안 갑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바른 자세를 원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 어떤 거죠? 균형 잡힌 건강한 체형. 모두 이거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네. 네, 균형 잡힌 체형. 자, 네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에서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이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뭔가 화나는 일이 있나? 아니면 코만 빨개요.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호감을 주겠죠. 예. 아, 막 질끈 묶거나 분명히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이런 모습을 하고 오면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의상은 상황에 맞게 깔끔한 이런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네. 자, 이런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내 앞에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에 든다? 네. 괜찮은 것 같다?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조건 한번 볼게요. 이목구비 여기 있나요? 없어요. 눈 크기 있나요? 없어요. 키 몇 센치 이상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아무리 코가 어떻게도요, 이 조건이 안 되면은 호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뻐서 더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잘생겨서 더 좀 재수없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네.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면 그 이미지는 행동을 통해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체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난 이런 체형을 원해. 자, 집에 가셔서 야식 시켜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면요, 야식 못 시켜 먹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 라고 하면요, 세안 깨끗하게 하고 팩 하나 붙이고 잘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미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연예인 중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 누가 있죠? 이영애. 자, 우리가 이영애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정말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굉장히 오래도록 가꾸고 관리하고 훈련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자연인이랑 자연스러운 이미지랑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연인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어떤 미국에 사는 주부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게 비포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비포일까요? 자, 오른쪽은 애프터 사진이에요. 어떤 애프터 사진이냐면 이 주부가 어느 날
외모 가꾸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내가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외모를 갖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가꾸는 행동을 멈추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 달 뒤의 모습. 네, 한 달 뒤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많이 보셨던 분이 보고 못 알아보셨대요. 아,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죠. 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게요. 앞으로의 나는,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것들의,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된다. 결과물이 된다. 네.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누가,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